한국무용협회 강신금 회장님. 한국무용협회 전임범 고문님. 그리고 유엔사 부사령관이신 메이어 제동님. 그리고 호환세력 대표에서 동부 하트파크 김영범 대표님. 그 방금 호명하신 기빈 여러분은 테이프 같은 걸 위해 자리에 위치를 하셨습니다. 저기 또 테이프 같은 걸. 테이프 커팅에 앞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은 제가 그 사진 촬영 후에 그 숫자를 세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커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주년을 기념해서 작년에 기획이 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로 연기가 되어 첫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과 71주년,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유엔 주관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55작품이 출품이 되었고요. 6.25 전쟁과 한국군, 유엔군 관련 작품들입니다. 전쟁의 의미와 평화를 담은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은 이쪽 가운쪽은 주로 육군 장비가 되겠고요. 앞쪽이 6.25 전쟁 관련 작품들이고 뒤로 가면서 현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행기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역시 시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탱크과 핏단 장비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 시 가장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의 한 장면을 모집을 해서 재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제 사진과 같이 실물 사진을 참조하여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한국전에 참전한 상황들을 재현한 드라마 작품이 되었고요. 이 작품은 현군 작품인데 내부가 정밀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죠. 네. 아, 여기. Yeah. Yeah, very good. 차관 전차를 네, 맞습니다. 이쪽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인데요. 편안함을 추억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작품이 되었고요. 여기 있는 인형들은 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 심폭시 46명의 기자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46명의 사병이 함상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원을 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육복 이름 보시면 눈크기 되겠습니다.
회장님, 최초에는 이 벽에다가 서명을 그려놓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 식구를 한 10대 정도 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왜 네, 말씀하셨죠? 네, 네,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미처 없어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여기 딱 시죠. 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을 네, 표현할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여기 그 우리 실무자들이 수고하셨지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은 이소 당시에 그 피난 가는 남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재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유명한 사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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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상징을 하는 네. 네. 똑같은 상황으로 네. 근데 이 재질은 뭐예요? 플라스틱. 아, 전 플라스틱. 이 작품은 국내에서 제조한 최초의 구축한 관계도 네. 대안을 보겠습니다. 아, 이 작품은 100%가 나무를 직접 깎아서 기장을 했고요. 네, 이 나무 재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부는 칠을 안 하고 하부만 칠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같은 게 굉장히 다른데 저 나무도 다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방문을 하는 애들 우리 전체 얘기 좀 해야겠다. 이 숫자는 영국의 치프타인 전차고요. 치프타인이 디지털 문이라고 해서 새로운 위장문의를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K1A1 전차고요. 도화하는 장면을 제안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노크를 올리고 있고 도화 시에는 뒤를 뒤로 돌립니다. 이쪽이 앞쪽이요. 아, 이거는 이라크전을 제안한 전차가 디오라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K1A1 전차고요. 주행 중에 타격하는 장면, 네. 발사되는 장면을 제안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이 작품은 1:6 스케일도 굉장히 큰 스케일 작품이 되겠고요. 이거는 스케일과 자작입니다. 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It's called trigger. 네. 네. So all of those are 1:35 scale, but these are 1:6 scale. Yeah. So the person who made these, the uniforms, he had to miniaturize the patterns on the uniform. Yeah, of course he would. Yeah. So that was a very difficult process. Yeah, I thought that. 예쁘게 옆에 하나를 페어 유튜브를 하는 게 이제 인사를 체크해서 시간에서 직접 만든 거 직접 타신 집차지만 이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그 플라스틱을 잘라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플라스틱을 잘라서 문을 좀 열어주시죠. 문을 열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운 군복을 어떻게 했는지. 네, 네, 새로운 디지털이고요. 네. 이거는 태양의 후예라는 네. 드라마에 나왔던 사막 네, 배우를 제안했고요. 이거는 1:6 스케일 K200 장갑차입니다. 이것도 다 자작을 하시고. 요즘 우리 선생님 쓰는데 네, 네. 이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모형 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 갖다 자기가 후보리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So this is not a pre-made, you know. Yeah, no, it's very impressive. He made it from scratch. Incredible. For instance, this part here.